행복한 우리 집 일상을 소개합니다. 기업의 가치편. 생각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 일상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출근할 수 있는 이유는 기업이 각 가정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역할이 가정 경제를 일으키고 곧 시장 경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이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마트에서 편리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즉, 기업들의 제품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답니다. 또한 기업들끼리 가격, 품질, 서비스 등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하여 우리가 매번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즉,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는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해요. 이러한 세금을 활용하여 학교나 병원, 도서관,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제가 집에 와서 먹은 간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사회적 기업 제품이더라고요.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회적 기업에도 기업의 투자와 육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영리 추구만 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가족들과 방문할 미술관과 같이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익 사업을 펼치고 있답니다. 이처럼 기업은 우리 일상을 연결해주고 평소에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며 우리 삶을 편안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기업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큰 것 같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든든해지는 기분은 바로 기업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 일상 이야기 끝!